오랜만에 쉬는 날, 유진 씨는 야구장으로 달려갑니다. 어버머! 어버머! 왔어요! 감독님 오셨다! 파이팅, 파이팅! 네. 사실 그는 연예인 야구단 폴라베어스 팀의 감독을 맡고 있는데요. 네, 안녕하십니까? 아유, 저기, 저기. 고모님. 감독님, 우리 오더 좀 체크해 주세요. 네, 네. 학창 시절부터 야구를 좋아해 사회인 야구단 생활만 10년. 유격수. 유격수가? 그 선수들을 많이 아니까 선수들의 영향도 잘 알고 어디 포지션에서 가장 베스트가 나오는 거 다 아니까 코치가 대부분 조언을 받아서 짜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했어? 아직 안녕하세요 이런 거 잘 몰라요.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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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독님 언제 한번 이런 이거 다 꾸르냐? 야구는 열심히 하라고. 야구 열심히. 꾸려! 네. 네. 오늘은 또 다른 연예인 야구단 공놀이야 팀과 대결인데 초반부터 분위기가 좋지 않습니다. 생각대로 경기가 안 풀려 유진 감독의 표정도 밝지 않은데요. 상대편에게 큰 점수차로 뒤처진 폴라베어스. 돌파구가 있을까요? 심판님! 잘 나와주세요. 지금 많이 벌어져서. 역전의 발판을 마련하는데요. 오케이! 극적으로 동점을 만들어냅니다. 하지만 결국 아깝게 패배한 유진 감독. 아쉬움이 남지만 다음을 기약합니다. 경기가 완전히 끝난 거 아니니까 후반기 리그가 있거든요. 후반기 리그는 오늘도 경기를 기억해서 오늘 했던 전투력으로 딱 하면 훨씬 좋은 성적 거둘 수 있을 것 같아요. 선배들에게 인사도 깍듯하게 챙기는 유진 씨. 어머니 모친 상태 이렇게 꼭 보내줘서 고마워. 폴라뷰. 이제 나 그거 보고 고마워서. 네. 날라와서. 다 쫓아갔다가. 그러니까요. 아이고. 아주 인간성 좋고, 원래 인간성 좋고 실력 좋기가 쉽지가 않아요. 인간성 좋고 야구 실력도 좋고 매너도 좋고 예의도 바르고. 이제 팀워크를 맞춰주는 역할을 해줘야 되니까 아마 속으로는 굉장히 야구 하고 싶어서 아주 안에 왜 소변 마렸다는 것처럼.